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고 그것이 바로 철학이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데 노아의 홍수에 바벨탑을 쌓아서 얼마나 높이 쌓았냐면 하늘에 닿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로 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그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이름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셔야지만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영계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수용들자 천사를 창조한 거예요. 천사가 있을까요? 그냥 만든 말일까요? 있습니다. 봤어요? 봤습니다. 천사가 정말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 같이 천사가 정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막 착하게 사는 사람은 막 그러더라. 천사 같다. 천사가 원래 착한 건데, 천사가 원래 착한 건데, 근데 이제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가 됐고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범죄를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셨느냐?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달과 또 해와 또 꽃들과 그럼 잘 그러네요. 그리고 나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 부인할 수가. 왜냐면 사람의 인간의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사람의 지혜를 쫙 통틀어 가지고 통틀어가지고 개미 한 마리를 못 만들어. 인류의 이거 개미 같아? 인류의 전체 역사와 지혜와 다 합쳐서 개미를 못 만드는 거야. 그런가요? 이게 이 천하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주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까? 이게 또 지금 어떻게 떠 있는 거 이렇게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떠 있어. 어떻게 또 일정하게 해는 또 떴다가 쳤다가 그리고 바닷가의 밀물과 썰물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냐 말이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 오셨을 때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예. 동방박사 성경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동방박사 성경을 몰라. 동방박사 성경을 모르고 동방박사 뭘 알았어요? 예? 예. 동방박사 별을 보고 이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근처까지. 그쪽까지 딱 왔는데,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큰 흐름은 쫓아왔는데, 그다음부터 모르는 거야, 도대체. 철순의 집인지, 인숙이네 집인지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별만 보고 왔는데 뭔가 큰 징조가서 왔는데 너무 가까이 오니까 모르는 거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성경. 성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예수께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가 미가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그래 정말 마사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건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근처까지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왔어요? 예, 별 보고. 그러니까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이 신성을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속이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황희 정승이 그랬잖아요. 이제 종들이 싸우니까, 이게 제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옳구나. 근데 저 종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네 말도 옳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죠? 그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의의가 없다니까요. 이 종도 옳지 않고, 이 종도 옳지 않고, 황의 정수도 옳지 않아요. 이 땅에 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옳은 분이 선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양심과 율법을 통하여 사람은 우리가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연 이거를 뭐라느냐 이게 자연계시 이거는 자연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를 자신을 보이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나?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갈대아 우르를 지나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돼, 강.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 강을 건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강을 못 건너.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 건너가면 죽는 거야. 건너가면 형이 있으니까 형이 그걸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이 강을 건너는 믿음이 생기. 그리고 모세가 앞에 이제 뭘 못 건너? 왜 못 건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홍해. 홍해가 지금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또 건너는 걸 건네. 그러니까 가히 건너는 이런 건너가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냥 건너는 겁니다. 또 누가 못 건넜어요? 예. 여호수아. 예. 잘하시네. 네. 어디 출신이야? 네, 열방 신학교 출신이야. 여호수아가 하도 많이 하니까 웃지도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야 돼. 아니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 앞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아니 요단강이 물이 오다가요. 물이 오다가 스탑해 버린 거예요. 와, 물이 오다가 스탑해 버려. 오다가 물이 스탑 안에 역사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건너는 이제 야 건넌다는 거예요. 뭐로 건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 믿음으로. 은혜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기도함으로 건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모세. 예, 모세.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바로 보이시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고 이제 무엇을 통하여 보이시는데 뭐를 보이시느냐 바로 예 예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에게 뭐를 줬느냐? 예. 뭐를 줬어요? 예. 성막을 준 거 성막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동쪽인데 예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 문이 그 동문이에요. 예수님 들어가시죠, 그죠? 예, 들어가셔서 예, 바로 예, 피 흘리시죠. 예, 피 흘리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말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바로 예,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요.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막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죽은 자가 빛이 예수님 빛이 가시니까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말씀으로 그리고 오병의 역사로 영혼들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그 말씀으로 이렇게 그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 마지막 사역이 뭐냐? 마지막 사역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겟세마네. 아 겟세마네 아니야. 영어가 참 힘들어요. 겟세마네 이렇게 나왔어요. 겟세마네. 그래서 아무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마지막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천하 만물을 바로 이 천하 이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고 이제 자신을 그림자로 보이시 그림자로 보이시는 게 뭐냐?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지금. 예. 그리고 죽으시죠, 그죠? 피 흘리시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떡으로 영혼들을 먹이시고 빛으로 바로 어둠을 쫓으시고 예수께서 뭐라를 이제 기도하시나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자신이 찢기심으로 이제 이게 그 휘장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이렇게 거치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찢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찢고. 예. 완전히 찢고. 이게 예수님도 완전히 찢고 그 뭐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거야.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버지께로. 그래서 예수께서 동물을 통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먹이시고 또 어둠을 쫓으시고 기도하시고 자신이 찢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막연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그림을 보는 그림을 아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천지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시더니 이리고 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캥가루 새끼가 어디 있어요? 주머니. 주머니. 그 걔는 그 아내 말씀이나 가는 거야. 그 아내 말씀은 엄마가 물가에 가면 물가에 가는 거고, 엄마가 산에 가면은 산에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아내만 있으면 같이 가는 아내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 돌고래. 이 돌고래 등에 돌고래 거북이 탔더라고, 거북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무임승차야. 돌고래가 가면은 거북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예수께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되자 하나가 되실 때 모두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 결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결론이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심판도죠. 딱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이 힘으로 막 노력하면 받는 게 심포도주예요. 심포도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바로 28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붙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건 연합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생명의 역사.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항상 왼쪽으로 걸으세요. 좌측 통행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면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휴지 같은 거 휴지를 주우세요.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시고, 예. 친구랑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에 도시락 까먹지 마세요. 아무리 중간에 도시락 안 까먹고 자주통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산 거예요. 자초통에 열심히 하고, 또 유지 죽고, 그것이 바로 율법과 양심이에요. 그걸로 양심껏 살아라. 계란 후라이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먹어라. 하나는 형 주고, 그거를 그냥 두 개 다 먹고, 그냥 이 딱딱.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하나 형 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그 양식껏 살아라. 자취통행하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 어른들 오면 인사, 어른들 왔을 때 인사 100번, 1000번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뭐가 마치 되는 걸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고요. 아들만 있으면 답니까? 자식 생명도 중요하고 휴지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자취생을 많이 해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자취생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들이 우리 임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생명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는 게. 믿는다는 거는 연합되는 거고, 연합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끝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으면 다죠? 믿으면 다죠. 믿으면 다인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믿음은 그 안에 행함이 있고, 믿음은 그 안에 순종이 있어요. 믿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행함과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와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데 붙어있으니까 그냥 생명의 열매들이 막 열리니 막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이 열심히 노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바로 예수님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되고 싶어도 죄로 말미암아 안 돼, 못 간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한을 못 가잖아요. 왜 그래요? 38선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간첩이에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38선이 걷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이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가 낚시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 강에서 내려오는 데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거기가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과 바로 바다가 만나는 거기에 왜
왜 거기에 그렇게 왜 고기가 많냐? 생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서 만나느냐? 이 생명, 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생명이 피가.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직분이 있는데 복음을 몰라. 생명을 몰라. 그러면은 맨날 고생, 나도 고생하고 옆에 있는 같이 고생하는 거야. 제가 어떤 강아지를 봤는데 강아지가 너무 깨지지 않고요. 강아지는 이렇게 깨지지 않냐? 봤더니 주인이 홈리스야. 아, 자기도 못 씻는데 강아지 있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홈리스니까 강아지도 홈리스야.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 내가. 아멘, 아멘. 내가 생명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고, 그렇죠. 내가 자유하고, 아멘, 아멘. 자유한 자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답답하죠. 답답하고 막 힘들죠. 왜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답답한 거야. 이 아내가 풀리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이 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걔는 기분이 좋아. 왜 그래? 그 사람 자유한 거야. 그 사람이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이게.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이 차고 넘쳐야, 그래야 내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복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야, 복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그러면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랑 같이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전혀 새로운 게 복음이에요. 그냥 막 처음 듣는 게 뭐죠?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런,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예, 그렇게. 복음은 우리가 깜짝 놀라게 처음 듣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아,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그리고 생명이 임했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뭐냐? 지금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정복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정복하는 자가 되라. 이게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역사. 이거는 죄와 사망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전혀. 할렐루야! 옛날에 이 잠실에 전에 만약에 뽕나무 밭이에요. 뽕나무가? 거기서 뽕나무 밭이에요. 몰랐구나, 이거. 잠실 완전히 뽕나무 밭이고 거기가 이제 완전히 그냥 시골 노리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잠실에 딱! 아파트가
내가 세우지. 구와 같은 거예요. 뽕나무밭이 완전히 신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하루아침에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7살까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제 혼자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계속 고통이고 그냥 근심이고 걱정이고 질병이고 그냥 사망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했는데 27년간의 삶이 끝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고 생명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따라 예수께서 오셨고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그러니까 피조물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피조물이 됐다는 게.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서 태어났어요. 왜? 엄마가 아빠가 거지니까. 그러면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애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 왜? 엄마가 거지니까. 아빠 거지니까. 근데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다녀요. 보니까 아버지가 정주행이야. 한 게 뭐 있어요? 그 애가. 한 거 있어요. 뭐 걔가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뭐 했나? 공부 열심히 노력했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는 그냥 정주행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책망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바로 말하시면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리석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너희가 왜 또 이 천박한 율법으로 이 연약한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시기를 예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주여 예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실 때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